동생. 아이고, 둘이 머리 박았어. 잠깐 잡아주시면 돼요. 귀여워. 아, 주사 잘 됐어. 금방 넘어지. 어, 저기 뭐야?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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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여기 이거 빨리 가져와. 순이가 재단 테이블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열흘 넘도록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순이도 많이 컸고 해서 밖으로 빼고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굼벵이가 기어가고 있어.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됐어요.
원래 여기엔 프린터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다리미판으로 위치를 바꿔봤고요. 이건 가정용 미싱, 공업용 오버로크, 그리고 공업용 봉봉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식탁인데 보시면 이렇게 칠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그냥 재단 테이블로 쓰고 있고요. 앞에는 책과 원단들, 그리고 재단 테이블 밑에도 원단과 부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동안은 순이 감기 걸릴까 봐 에어컨을 못 틀어서 너무 더웠는데 이제 드디어 에어컨을 틀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매우 기쁜 상태예요. 앞으로는 작업하는 영상도 틈틈이 보여드릴게요. 우리 동생 잘 키울 수 있지? 응? 앙. 귀여워. 귀여워.